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KCM 종족 최강전 네. 좀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 시작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란과 저그의 경기, 그리고 각 팀에서 이재호 선수가 그때 한 4킬도 막 기록하고 이랬거든요. 3, 4킬.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지어버렸는데 이재호 선수가 지금까지 무패예요. 무패인데 오늘 말하자면 진짜 세게 첫 번째 경기부터 세게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저그를 만났다는 건 이재호 선수의 입장에서 가장 기분 좋고요. 예. 네, 토스 안 만난 건 좀 다행스럽고요. 예. 김정우 선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격형에다가 운영도 잘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전도 능한데 네. 일단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저그가 하필 종족 최강전에서 1승도 못했을까? 희한했습니다. 예. 저도 사실상 뭐 게임 중계를 오래 했잖아요. 사실 이런 구도면은 저그가 적어도 2등은 하거든요. 프로토스가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테라는 늘 이제 강세를 보이는 종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종족 최강전에서는 저그가 가장 먼저 멸종을 했었어요. 멸망을. 아, 네, 그 사이에 또 후원풍선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측 좌측 하단에 보면은 숫자가 지금 여러분께 낯선 숫자가 나오고 있죠. 테란 3명 살아 있고 프로토스 3명 살아 있고 저그가 3명 살아 있다. 이 뜻입니다. 살아남은 저게, 숫자. 네, 저게 이제 2 1 빵 되면은 숫자가 아니라 다이라고 표시됩니다. 다이. You die. 네, 멸망했다. 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일단 서킷 브레이커는 뭐 종족 상관없이 다들 선호하는 맵이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원래는 서킷 브레이커가 사실 저그가 좋은 맵이에요. 네. 네. 프로토스들도 굉장히 테란 상대로 좋아하는 맵이기도 한데 네네. 요즘 테란들이 다들 반땅 싸움 잘하니까 그렇죠. 예, 맵을 가리지 않습니다. 테란이 이제 한없이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많이 고생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 저희가 선정한 이 네 가지 맵 서킷 브레이커, 매치 포인트, 타워 크로스, 콜로세움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맵 데이터를 물론 이제 예전 맵 데이터라서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2천 명이에요 벌써? 오. 이게 길이어 가나요? 이런 역할이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정말 KCM 효과고요. 아, 예. 네. 어제도 제 개인 방송 홍보해 주셨잖아요. 네네. 아, 막 사람들 손님들이 쇄도 하는데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네.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태어나서. 제가 어제 개인 방송에서 제가 개인 방송을 제가 8월 10일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3천 개를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와, 3천. 진짜요? 네. 와, 캐리 효과. 하드 캐리. 와 진짜 자, 네 일단 지금 뭐 양 선수가 정찰이 잘 되고 있고요. 네. 김정우 선수가 지금 기본적인 네. 예, 앞마당 이외 3회 처리까지 이어가는 예, 운영을 기본적으로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머리 납박가는 이유는 정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내려가는 거죠. 저글링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첫 번째 오버로드는 이제 7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었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머린이 와서 네. 이게 드론 아빠 뭐 말이 난 게 되어서 드론이라도 한 개라도 잡으면 no. 예,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SCV랑 동반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드론 아직 살아 있고 이거 SCV 정찰이 좋았어요 지금. 예. 자 하지만 잘 지켜냈고 김정우 선수 그렇습니다. 컨트롤 통해 살려내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3회 처리를 받는데도 앞마당 이후에 투베르그 올린다는 것 자체가 세로 방향 러시 거리가 가까운 점을 이용해서 이재호 선수는 언제든 공격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거죠. 예. 자 이재호 선수가 어쨌든 초반부터 저그를 좀 강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지금까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상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텀블벅에서 상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가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예 레어까지 올려주고 있고. 네. 아마 지금 그 이재호 선수의 마린 메딕 타이밍 때 진출에 김정우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재호 선수가 저그 상대는 확실히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생산되어 있는 머린들이 센터 지역적으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근거 자체가 계속 저 SCV가 살아서 네. 예. 보고 있으니까 어쭈 성큰도 안 지어? 그렇죠. 건방지게? 예. 라는 생각으로 이재호 선수 압박하는 거거든요. 예의가 아니지 라고 지금 이재호 선수가 생머린 가지고 압박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과잉 대응은 일단은 김정우 선수가 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 선수 모두 다 뭐 거의 네. 뭐 서로의 어떤 종족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종족 최강전에 어울리는 네. 네, 그런 선수들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좀 실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에 천연기념 펭귄님께서 별풍선을 100개를 또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있는 프로토스 종족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내 다음 상대가 테란이 될 것이냐 저그가 될 것이냐. 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재호 선수를 기다릴 거예요. 김정우는 부담스러워. 그치, 그치. 네, 이재호 선수를 까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이재호 선수가 네. 워낙 토막이었기 때문에 예 네, 맞아요. 네, 사실 예전에 현역 시절에도 팀 내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도 연모선과 더불어 네. 투탑이었죠 테란. 네. 이게 토스가 갈 길을 막았단 말이야 항상. 그렇죠. 네. 토스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저그 그 저한테도 말했다고 그랬잖아. 아 이, 여기서 이 저그가 토스가 저그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지요? 자, 저번에 발업됐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이제 마린 메딕의 진출 타이밍을 알아보고 네. 성큰을 지어야죠. 자, 성큰 한 동 그리고 두 개 이어서 세 개까지 일단은 기반을 다져놓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타이밍이요. 김정은 선수도 마린 메딕 위기를 잘 넘겼고요. 네. 에, 결국 뮤탈리스크 턴까지 파이어벳이 있어서 이걸 못 끊어먹죠. 미리... 파이어벳이 없는 상황이었으면 저 정도 분량의 발업 저글링이면 살짝 머리를 줄여주는 것도 뮤탈에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살짝 비었죠? 근데 이게 예. 애매한 게 뒤에 괜히 들어갔다가 저 성큼바 뚫릴 수 있어요. 저글링 없으면 네. 지금 하나 취소했거든요. 취소. 예. 그러니까 두 개면 그냥 들어가요. 이거 저글링 예. 없으면 뒤에 저글링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아 돌아가네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패기 싸움에 김재호 선수가 추스린 거죠. 네, 패기 싸움. 정말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쪽 그 종족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가장 먼저 성공자로 나왔다라는 거. 종리님 100개 해봤지? 아베 종리님. 내 방인 줄 알았네. 하셔도 돼요. 내 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렇게 유도하시면 저야 오 예. 저야 오 예.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네. 자. 예. 어쨌든 이제 뮤탈 타이밍부터는 이제 김재호 선수가 주도권을 좀 갖는 시간대인데 네. 네, 자 뮤탈로 어느 정도 사실 SCV 사냥은 요즘에는 뮤탈 그냥 네. 한 9개 뽑고 운영해요. 지금도 보시면 지금 3회 처리 네. 그러니까 7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노란 게 갔었고 이거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깊숙이 안 들어 기다린다 완성되고 네. 자 어쨌든 7시 쪽은 일단은 파이어맷 둘이 만약에 있어요? 김재호 선수는 어쨌든 파이어뱃을 지금 확인을 못했던 거고 네네. 확인했으면 저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 파이어뱃 두 기가 약간 이번 경기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해처리 완성되고 드론들이 일 좀 해볼까라고 할 때 싹 녹여주기. 자 일단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 데미지는 입지 않았어요. 자 뮤탈 이후에 오 깨 이거 게스 이 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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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죠? 한 번 더 깼습니다. 자 이득 보고 예. 이러면서 이제 러커 준비가 되느냐 여부가 예. 자 러커 준비까지 지금 차근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요정도 3개스 타이밍을 무난히 넘긴다면 자 김재호 선수가 지금 나쁠 게 없죠. 자 아직 머리는 이제 노업 상태고요. 네. 자 이게 원베럭 더블이 위에 엠베 체제가 아니라 투베럭 압박 시스템 압박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뭐 이재호 선수 어쨌든 테크가 지금 방해받지는 않아서 네. 자, 배슬 타이밍을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7시 적의 해처리는 완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드론은 붙지 않았는데 이제 히드라가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머린들이 센터 지역 7시, 7시, 7시도 이거 여기 이게 뭐야? 이재호 홀드 시켜. 머린. 메딕. 이거 이재호 선수가 살짝 놓쳤죠? 야, 저 드론들을 그냥 보내 주다니. 자, 과연 드론도 살리고 첫 번째 바이오를 잡아먹고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이 전투의 어떤 승리도 김정우 선수가 하이브로 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걸 늦추려면 이 파이어볼이 뭔가 했어야 했거든요. 자 이거 네. 좋아요. 뭐 드론이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 히드라가 네. 있고 자 파이어볼 파이어볼 하나 자 1킬 하나 잡혔고요. 네, 뭐 한 4킬 정도 한 것 같은데 예. 자 어쨌든 뭐 7시 지역에서 승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재호 선수는 첫 번째 바이오닉 여기 잡아먹혔고 자 뮤탈 컨트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미 저그는 하이브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는데 완성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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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디파일로 나오면 사케스도 그냥 가져가요 지금 상태라면 예. 이재호 선수가 지금 베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오는 머린 메딕을 베슬 탱크 가지고
이거는 뚫어내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미 테라는 살짝 좀 힘들어진 야. 시점인 거죠. 아, 과연 김정우 선수가 종족 최강자 최초로 1승을 기록하는 저가 될 것인가? 최초 1승 한 번 있나요? 그건 축하를 없죠? 드리죠. 아, 축하. 축하를 드리죠. 예, 아니 막 개인 방송을 열어놨으니까 개인 방송에서 별풍이 막 터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아직도 다수의 마린이 살아있어서 예. 이거 머리 계속 해볼게요. 자, 아, 다수의 뮤탈. 어, 네. 예. 자, 공이 되고 끝났는데 결국 이거는 지금 타이밍에 뭔가 이재호 선수가 다시 타이밍 진출은 살짝 힘들 것 같고요. 예. 결국 저 미네랄 멀티 아니면 그 이외에 12시까지 가져가면서 레이트 메카닉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그가 시스템을 다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펠로 마운드 완성됐고 그레이트 스파이어 지금 한 70% 정도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고. 네. 아 야. 결국 SK 테란 쪽으로 일단 레이스를 뽑는 것도 가면. 오 이거 이재우. 아 없는. 아 이거 변은 큰데요. 진짜. 와 이건 완전 망했어요. 망했어요 진짜.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망했어요. 폐업 상태입니다 거의. 이거 들어가도 될 정도인데요 지금 입구 쪽에? 야 이재호 천하의 아니 종족 최강전에서 날아다니던 이재호였거든요? 자 그만큼 김정호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답게 괜히 메인 눈이 아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참고서 말씀드리자면 1분 딜레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게이머들이 경기하는 상황과 여러분께서 보시는 건 1분 딜레이가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는 갑필패가 아니라 갑필승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동안 쌓인 울분을 풀겠다. 자 최종 태클까지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이재호 선수는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갈 길이 딱히 없는데 왜냐면 예. 예, 지금은 이게 지금 뭐 공업 입고서 딜될 상태가 아닌 것이 조합도 지금 다양한데다가 칼로 너무 와 이거 김정우 선수가 너무 압도적인데 이거 그 일방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일방적입니다. 자 거기다가 스터집! 치즈! 치즈! 자 드디어 종족 최강조 최초로 저그가 1승을 기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와. 저희는 김정우 선수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예. 김정우 선수의 개인 방송을 보시는 부분 팬들께서는 별풍을 쏴주시고 예. 예.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덜덜덜덜덜 김정우 네. 지금 더군다나 김정우 선수가 컨디션이 무지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 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